여기 얌전히 앉아 있어야 된다. 알았지? 태피 출발한다. 꽉 잡아야 돼. 우와, 날씨 너무 좋다. 갈게요. 네. 어? 무슨 일인가요?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환자입니다. 아,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우리 강아지 태피 먼저 봐주세요. 이런, 다리를 심하게 다쳤잖아. 많이 아프겠다. 태피, 조금만 참으렴. 선생님이 금방 치료해줄게. 우선 엑스레이 촬영 먼저 해볼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다행히 머리 쪽은 아무 이상 없고요. 여기 다리를 보시면 강아지 다리뼈에 골절이 있어요.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태피 많이 아프지? 선생님이 금방 치료해줄게. 우선 먼저 소독 먼저 할게. 염증이 날 수도 있으니 주사도 한 대 맞고. 자, 여기 태피 치료 다 됐습니다. 한동안 치료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태피, 이제 괜찮지? 그래, 그래, 알았어. 우리 얼른 집에 가자. 응? 간지러워. 얼른 가자. 나왔어. 어? 바비, 다리가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왜 절룩거리고 있는 거야? 아, 그게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나는 안 다쳤는데 태피가 많이 다쳐서 동물병원에 들렸다가 오는 길이야. 아니, 뭐라고? 다리를 절룩거리는데 바비, 너는 병원에 안 갔다고? 바비, 얼른 바지 좀 올려볼래? 다친 것 같아. 자, 얼른. 아니, 이런. 바비, 다리에 이렇게 피가 나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아, 아야. 아, 너무 놀래서 내가 다친 줄도 몰랐나 봐. 어휴, 이런 바보. 바비, 잠시만 있어봐. 내가 약 가지고 금방 올게. 알았지? 자, 바비, 나 약 가지고 왔어. 어디 한번 볼까? 조금 따가울 거야. 아, 아야, 아야, 따가워, 캔. 조금만 참아. 자, 여기 이제 붕대만 감으면 다 됐어. 자, 다 됐다. 이제 좀 괜찮지? 태피, 나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선 응급처치만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나랑 같이 병원에 가보자. 알았지? 알았어, 캔. 고마워. 자, 공주, 내 손을 잡아요. 자, 천천히. 간지러워.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공주님, 공주님을 위해서 사과를 준비했어요. 우와,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 공주, 조금만 참아요. 나와 함께 병원으로 가요. 왕자님, 배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아, 배 아파. 아니, 뭐라고요? 아기가 나오려고 한다고요? 선생님. 환자분, 조금만 참으세요. 정신을 잃으시면 안 돼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아기 심장 소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바로 수술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럼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마취 먼저 할게요. 따끔합니다. 어? 우리 아기가 태어난 건가?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예쁜 공주님이네요. 와, 우리 아기 정말 예쁘다. 아기는 아주 건강합니다.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오, 오, 어떡하지? 너무 작아서. 까꿍, 까꿍. 우리 아기 아빠가 많이 사랑해.